안녕하세요. 모터야의 박병학 기자입니다. 이번에 시승한 차는 폭스바겐의 4도어 쿠페 아테온입니다. 네, 폭스바겐 아테온은 기존의 폭스바겐이 생산하고 있었던 4도어 쿠페 CC를 계승하는 모델인데요. 지금 이 폭스바겐 아테온도 CC를 개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형 파자트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고 또 2018년부터 국내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. 지금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이 5,700만원대의 가격표를 달고 있는 폭스바겐 아테온의 상위 트림 모델입니다. 폭스바겐 아테온의 외관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기존의 CC와는 달리 좀 더 스포티한 아주 스포츠 쿠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특히 지금 이 전체적으로 파자트에 비해서 훨씬 낮고 더 넓은 그런 이런 차체 형상과 비례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? 이 아테온의 전면부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아주 날렵한 그런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헤드램프나 아니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제 이 범퍼 하단에 이 공기 흡입구까지 아주 낮게 배치해가지고 훨씬 더 낮게 깔려있는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로우앤와이드를 구현하기 위한 이 수평 기조의 이런 스타일링 코드들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는데요. 특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거의 일체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런 이 크롬 장식이 이 헤드램프 안쪽까지 이 안쪽 끝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서 차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살짝 상승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단의 공기 흡입구는 이렇게 하강을 시키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그런 인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드램프와 이 공기 흡입구 하단의 이 끝머리는 거의 이 프론트 팬더 끝까지 이렇게 뻗어나서 전륜구도 세단의 스타일링상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버행이 좀 길어 보이는 현상을 좀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의 측면 디자인은 이 아테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폭스바겐 아테온의 측면을 보시면은 아주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이 사이드 라인과 이 날렵하고 유연하게 깎여 있는 이 패스트백형 루프 라인, 그리고 지금 앞펜더랑 뒷펜더랑 앞펜더가 약간 좀 볼륨감을 좀 이렇게 강조를 시켜서 좀 더 스포티하고 대담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넷이 보시면은 보통은 보넷이 파팅 라인이 보통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보넷 상부 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헤드램프 끝단 여기서 이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프론트 펜더를 타고 넘어간 다음 그다음에 이 사이드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훨씬 더 차체가 훨씬 더 통일감이 있고 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전용 알로이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이 아주 완만하게 깎여 있는 이 패스트메 루프 라인이 보이실 텐데 지금 또 이 쿠페에 또 어느 정도 상징과도 같은 그런 요소인 이 쿼터 글라스까지 다 적용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리드 자체를 스포일러로 만들어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후면의 디자인도 전면과 측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스포티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테일램프도 아주 날카로운 형상을 취해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트렁크 리드 중앙에 보시면은 이 아테온 레터링이 아주 넓게 배치를 해서 아테온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위쪽 상단에 있는 이 폭스바겐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CC대와 마찬가지로 이 트렁크를 여닫는 그 장치로 사용이 되고 이 안쪽에는 또 후방 카메라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매립형으로 이제 테이프 파이프를 마련을 해서 훨씬 더 스포티한 인상을 아주 딱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이렇게 폭스바겐 아테온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전반적으로 파자트와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의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 휠, 기어 레버, 그리고 저런 이제 도어 패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파자트와 거의 같은 것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아날로그 시계는 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. 네, 스티어링 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D컷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. 림 굽기가 굉장히 가늘어서 손이 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게 풀 LCD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LCD 화면은 아주 시인성이 아주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 폭스바겐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뭐 사용 편의성이나 뭐 UI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흠을 잡을 만한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인 오디오라는
나인 오디오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아주 고음역대나 중음역대가 좀 강조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그런 질감의 음색을 들려줍니다. 지금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대형의 썬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대형 썬루프 덕분에 거의 파노라마 썬루프에 못지않은 그 정도의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아테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. 이 아테온의 이 앞좌석은 전부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쿠페스러운 요소를 좀 느낄 수 있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세단의 시트처럼 굉장히 안락한 그런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. 이 시트의 이 텐션 자체가 상당히 적당한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격렬한 기동에서 몸을 잡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시간의 주행에서도 운전자가 피로감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주 절묘한 수준의 설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. 네, 전 지금 아테온의 뒷좌석에 이제 앉아 있는데요.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쿠페의 뒷좌석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제 체형에 맞춰서 지금 이게 조정을 해놓은 건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이 좀 이렇게 세로 두 개가 들어가는 이 정도의 레그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차가 전체가 좀 덮여있는 형상이라서 바깥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헤드룸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. 스포티한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파놔가지고 좀 적당한 수준의 헤드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세단의 헤드룸으로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쿠페 헤드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센터 터널인데요. 이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근데 4륜구동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발이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탑승자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썩 달가운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. 기존의 CC가 이제 세단처럼 트렁크리드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그래도 이 덕분에 개고부가 넓어져서 좀 짐을 싣고 내리기에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. 그리고 내부 공간도 앞뒤로 길고 또 좌우 폭도 살짝 넓은 데다가 이제 바닥도 상당히 깊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다른 4도어 세단이나 아니면 뭐 웨건 뭐 이런 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5도어 패스트백으로서 충분한 수준의 실용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시승한 아테온은 2.0L TDI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TDI 디젤 엔진은 190마력의 최고 출력과 40.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죠. 변속기는 7단 DSG,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폭스바겐 아테온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이게 처음 받은 인상은 생각보다 상당히 쿠페 같지가 않고 굉장히 세단에 좀 더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대시보드도 일단 뭐 파다텍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트포지션은 상당히 낮고 또 대시보드도 다시 따라서 같이 좀 낮아진 편인데도 이게 쿠페 특유의 그런 이제 푹 꺼져 있는 이런 그 아늑한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세단처럼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들어서 이게 내가 지금 쿠페에 타고 있는 건지 세단에 타고 있는 건지 약간 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. 근데 막상 지금 이렇게 앉아서 좀 이게 뭐 지금 제 옆에 있는 저 트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세단형 승용차를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. 그만큼 이게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낮다는 얘기인데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낮은 느낌이 안 들어요. 조금 낮은 세단, 그냥 그 정도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세단과 쿠페 사이에서 약간 좀 불분명한 이 느낌이 사실 이렇게 나쁜 느낌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단의 그런 개방감과 세단의 개방감과 쿠페의 그런 안정적인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저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네요. 네,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편입니다. 근데 이 단단하다는 게 스포츠카처럼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단의 기준에서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쿠페를 좀 지향하는 그런 차다 보니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설정을 좀 더 부각시킨 것 같은데요. 이 큰 요차를 지나갈 때 이제 좀 차체가 이 자세가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가속력을 한번 볼까요?
확실히 좀 저회전 토크를 중시하는 디젤 엔진 특유의 이제 아주 강력한 펀치력이 느껴집니다. 지금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마력의 최고 출력과 40.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진 이 2.0 TDI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엔진이 가진 동력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두툼한 토크로 밀어붙여주는 이 디젤 엔진 덕분에 아주 경쾌한 기분의 가속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뭐 초반 가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필요한 그런 추월 가속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정수선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고급 차종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음석이는 충실히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은데,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소음을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크게 잘 억제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500rpm 이하로 지금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, 이게 거의 2000rpm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소음이 굉장히 커집니다. 물론 이제 뭐 웅웅 울리는 그런 부밍 같은 거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이 거친 소음이 꽤나 크게 부각이 되는 편이어서 타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 좀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코너링 성능 같은 경우도 아주 인상적인데요. 이게 거의 중형차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해줍니다. 특히 이 스티어링 시스템도 운전자가 거의 직결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스포츠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. 제가 아테온을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 동력 성능이나 코너링 성능 이것도 좋지만은 사실 고속주행 안정감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. 뭐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시점이 아테온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찾아옵니다. 이거는 직진 안정성에 강한 전륜 구동의 장점을 아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포드워 쿠페 아테온을 시승을 해봤는데요.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쿠페의 매력과 세단의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 쿠페의 아주 스타일리시한 외관과 세단의 넉넉한 공간, 그리고 이 쿠페에 어울리는 아주 날렵한 기동 성능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. 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대인데요. 이 폭스바겐 아테온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, 하위 트림이 5,100만원대, 지금 이렇게 시승한 상위 트림 모델이 5,700만원대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. 이 가격은 거의 푸조 508이나 BMW의 3 시리즈, 뭐 메르세데스 C클래스 정도, 그 정도에 지금 걸쳐 있는 가격대라서 판매면에서 약간은 좀 저항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종합적으로 폭스바겐 아테온은 세단의 공간과 쿠페의 이 스타일리시한 외관,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.